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싸대기 두 대 그냥 스트레이트로 맞고 나와가지고 이제 오갈 데 없으니까 됐다. 야, 좌파 싸대기들 출동! 조경태를 비롯한 이재명을 또 만납니다. 이재명 흔쾌히 또 받아주죠. 왜냐면 이게 둘 다 범죄자거든. 그것도 둘 다 또 엄청난 범죄자인데 야당의 당대표, 야당의 당대표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만나서 무슨 정책을 논의하겠습니까? 아니죠. 100% 지들 범죄에 대한 물밑 작업, 사법 거래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다음 달 이제 선거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거야. 둘이,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 둘 다 범죄자의 일반 범죄자가 아니야. 종합 선물 세트 범죄자. 이것들이 야당의 당대표, 여당의 당대표다 보니까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범죄 사법 리스크에 대한 조율을 하겠죠. 당장 지금 한동훈보다 급한 놈이 이재명이잖아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 1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이런 거에 대해서 선고가 딱 떨어지면 이건 뭐 몇십만 원에 나올 수 있는 범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얘는 배지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피선거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선은 뭐 조사하고 이놈은 이제 바로 대북송금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이 백현동 사건이라든지 대장동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아주 스피디하게 강력하게 압박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당대표인데도 이 정도인데 이놈과 이놈 두 놈이 지금 대통령실에 까이고 어떤 식으로 둘이 무슨 물밑 작업을 하는지 저도 유심히 관찰해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맨 눈으로 요 두 놈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놈은 현직 대통령을 조작으로 탄핵한 놈입니다. 법무장관이 됐는데도 일부러 이런 범죄자들을 내비둡니다. 지 아가리로 중범죄자라고 했는데 중범죄자를 그대로 방치한 놈이 한동훈 이놈이고요. 왼쪽에 있는 이재명이라는 놈은 아시다시피 온갖 범죄 플러스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거를 막아보겠다고 검사 탄핵을 하겠다. 그래서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갔음에도 청문회장에서 대국민이 보는 데에서 증거 자료를 은폐를 했던 놈이 이 이재명입니다. 이런 놈이 지금 와갖고 또 검찰개혁이니 검사를 탄핵하겠다더니 이딴 개소리라는 거를 여러분들 좌파고 우파고 이것들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다 그냥 땅바닥에 묻어버려야지. 플러스 문재인이 실질적으로 이재명이라는 놈은 동의한 거고 무서우니까. 내각제를 가기 위해서 김영철이 터지면 한동훈이 터지고 쭉쭉쭉 자기 모가지가 달아나니까 그 청문회를 막은 원흉은 당연히 문재인이고요. 조작 수사를 지시 또는 묵인했던 놈도 당연히 조국과 문재인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짓거리를 범죄자를 잡겠다고 조작검사들,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의 폐악을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이놈들의 폐악을 만천에 알리겠다. 그래서 청문회를 열고 이놈들을 탄핵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놓고 온갖 하다못해 뭐의 위증교사라는 거는 교사범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장시호와 김영철의 이 모의 위증, 위증에 대한 판결문, 법원의 판결문까지 틀어줬는데도 그거를 은폐하고 국민들에게 속인 놈이 이재명, 문재인, 박지원, 정청래라는 놈이에요. 그리고 지금 와갖고 또 문재인 딸 수사하고 지들 수사할 것 같고 이재명 지들 수사하니까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검찰개혁을 또 외치고 자빠졌어요. 두 번 속지, 세 번 속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속지 않았지만 좌파 국민들. 한동훈이 그렇게 이 대통령실에 스토킹질을 하고 그렇게 뭐 독대 어? 아가리가 없어?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독대 보여주기식 정치 얼마든지 당대표로서 정책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허구한 날 독대 아 나 독대 안 하면 말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가발이 덜썩덜썩 휘날리면서 스토킹 짓거리를 해왔다가 아휴 야 그래 한번 들어와 만나줄게 그래서 만났단 말이야 대통령하고. 근데 이게 또 1대1 면담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실장이 옆에 앉았다라는 거야. 이걸 가지고 또 투덜대요 한동훈이는. 무슨 나에 대한 급을 인정을 안 해줬다. 네 급이 뭔데 임마. 넌 어디 돌 맞고 쳐도 지금 현찬을 파래. 총선을 개판 5분 다 말아먹고 지금 네가 여지까지 한 게 뭐 있어. 좌파에 그냥 엎드려 기어다니기만 하지. 어디 갔다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급을 따지고 자빠졌건 말이야. 응? 자기 주장을 했는데 다 좌파스러운 주장들을 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할 만한 것만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 거니까 윤 대통령의 표정을 봤죠. 마치 한동훈이 피의자,
검찰에 불려온 범죄자. 범죄자 맞죠? 그리고 윤석열 검사. 아주 얼굴이 이 새끼가 어디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야. 딱 이런 표정이야. 한 대 맞을 것 같은. 그래서 어쨌든 쌈싸대기를 맞고 모든 것들을 거부당하고 쫓겨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라는 놈이 원래는 계획이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윤 대통령하고 20년간 친하고 뭐 어쩌고 이제 온갖 가문 이설로 이제 뭐 자랑질하려고 국회 브리핑까지 딱 준비를 해놓은 거야. 아 우리 20년지기 성열 형이 내가 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했는데 옆에 정진석도 있어. 존나 까지고 나왔어. 말한 거 싹 다 거부당했어.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싸대기를 받고 나오니까 얼마나 이 창피합니까. 멘붕이 온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에서 이제 브리핑하려고 마련을 해놓은 거를 자신의 그 당대표 비서실장을 시켜갖고 브리핑을 했는데 웃기잖아. 그 썩은 그 얼굴, 입이 주댕이가 여기까지 튀어나왔겠지. 방구석에 처박혀갖고 그냥 쉬불쉬불 어? 나불 한동훈이가 또 그냥 으씨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가발이 덜썩덜썩거리면서 혼자 대빨 주댕이 나왔고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이 박정원이라는 비서실장이 비서실장님 채찍근 옆에 붙어 다녀야 돼. 근데 아 밤이라서 이 대표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이런 말같지도 않은 소리. 어디 무슨냐? 나는 자연인이라도 임마 호롱불이라도 있어. 그럼 얼굴 다 비춰. 불 없어도 적응시 있죠. 군대 갔다 오신 분. 한 1, 2분만 이렇게 지나면 얼굴 보여요. 불 하나도 없어도. 무슨 산골에서 면담했냐? 대통령실이 얼마나 화나겠어. 근데 저녁이라서 이 찌그러진 한동훈의 면상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궤변을 한동훈의 이 비서실장이라는 박정은과 걔가 늘어놓고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네들이 지금 멘붕이 왔겠습니까. 근데 황당한 거는 얘네들이 주장이 뭐였냐. 우리 얼마 전에 10월 17일인가요? 16일인가? 이 재보궐선거 있었잖아요. 금정에서 20% 이상 이겼다. 이거 갖다가 지금 뭐가지 딱 쳐들고 목에다 깁스해가지고 뭐 대단한 거 한 양 어? 이걸 지금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남 지역에 두 개 이재명이 갖고 왔어. 이재명도 욕 많이 먹어요. 90몇 퍼센트 나와야 정상이잖아.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존재감도 없어진 거지. 이재명에 대한 존재감도. 80몇 퍼센트. 50%가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야 저기도 지금. 근데 거기서 두 개 먹었지. 우리 경남 지역. 거기서 먹는 건 당연한 거야. 강화. 당연히 우리 텃밭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멤버만 체인지 된 거야. 지자체장이 멤버만 체인지 된 거야. 막말로 한동훈이가 잘해가지고 경남 지역에 있는 거 두 개 갖고 왔습니까? 하나는 거기서 하나를 갖고 왔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잖아. 그냥 빗자루를 꼽아놔도 되는 놈의 이 부산의 금정하고 강화. 막말로 여러분이나 제가 가도 빗자루를 꼽아놔도 다 그거 찍어요. 그리고 재보궐선거는요. 이 어르신들이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재보궐은 원래 이 우리 우파가 강세죠.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게 서울시 교육감이잖아요. 그게 이제 16년 만에 이번에 단일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졌단 말이야.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놈은요 아가리를 딱 그냥 자크를 채우고 어디 처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거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두 개 먹었다고. 그게 먹은 거니? 우리 텃밭에서 멤버만 체인지한 거야. 전라도도 지들끼리 멤버 체인지한 거고 서울시 교육감도 16년 만에 단일화를 했는데도 그걸 못 이겨놓고 그걸 모가지에다 깁스하고 딱 대통령실 해갖고 자랑했냐. 그러면 싸득이 안 맞으면 다행이지. 가봐라. 아무튼 그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들이 싹 다 거부당하고 그러니까 굉장했나봐요. 친한계 쪽에서도 철벽도 이런 철벽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 안 통했다라는 거야. 한동훈이 말 끊으면 야 닫어 꺼져 이렇게 된 거지. 멘붕이 온 거야 지금. 너무 뜨거워서 가발 벗고 집에서 주댕이가 대빨 나와갖고 그냥 시부시부 내고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동훈이가 본색을 드러내죠. 비상대책위원을 그렇게 우리 우파 국민들이 바꿔라 그런데도 안 바꾸고 좌빨이들, 이 보수의 올드라이트를 비롯한 이 보수 국민들이 인정하는 후보들을 사제다 내쫓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기본인 좌파 세계들을 다 배지를 달게 해주고 아 민주당에 닮은 말을 안 해. 다 우리 보수의 인사들은 험죄다 밀어놓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내팽겨 쳐버리고 좌파로 물갈이를 해버린 게 누구냐고. 이놈 아닙니까 한동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탈표 내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최소한
20배 이상 나온다. 왜? 한동훈이하고 조경태하고 이 우두머리로서 이 좌파의 우두머리로서 그 뒤에 있는 애들 보세요. 듣보잡들 다 좌파들이야. 그런 것들 보수에다 배지 달아놓고 캐스팅보트라 그러나? 딱 틀어주고 있는 거야. 옛날 정의당처럼. 그래갖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야 좌파 출동 가수라장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지 뜻대로 안 되면 이 좌파 쓰레기들을 풀어가지고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히든 카드로 총선 때 미리 한동훈과 김경률 이 진중권이가 또 오늘 아가리를 나불나불 대던데 이런 곳들이 좌파들을 영입해서 국회 배지를 달게 해줬다. 그게 다 우리 편이 아닌 민주당 편들. 보수를 압박하고 보수의 분탕질이라는 그런 쓰레기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걸 존재하게 만든 놈이 한동훈이라는 놈. 이게 지금 그 카드를 쓰는 거예요. 아, 딱 맞았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래? 뭐 어떡할까? 야, 쓰레기들 충동. 그 우두머리가 누구야? 조경태. 조경태. 원외 90명과 오찬. 그러니까 20명 이상이야, 최소. 여기 우두머리가 민주당에서 넘어온 좌파 조경태. 부산의 또아리를 딱 틀고 이따가 요런 찰나에 요런 찰나에 딱 튀어나온 거지. 내가 그랬잖아요. 이 문재인의 수사가 버벅대고 있고 한동훈이가 대통령실을 협박하는 거는 문재인의 지령을 받고 이 조경태 역시 마찬가지로 문재인의 지령을 받고 압박을 하는 거죠. 문다에서 꼬리 자르기 아니면 수사 중단해. 왜? 내각제를 가기 위해서지. 내각제를 가야지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지은 이 한동훈 이놈. 박근혜 대통령 조작 날조로 35년을 구형하고 토탈 48년인가 45년일 거야. 재산을 몰수시키고 이랬던 놈 아닙니까? 그리고 법무장관 때는 조동아리는만 나불나불대지 이재명, 조국, 문재인 손 하나 까딱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되려 엎드려 기구 자빠졌어요.